지금 청년들이 떠안고 있는 빚을 과거에는 가족이 부담했던 겁니다. 그리고 자식은 대학을 졸업하고 나면 좋은 회사에 취직을 해서 부모님께 진 빚을 금방 갚을 수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1980년부터 최근까지의 대학 진학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980년 불과 11.4%였던 대학 진학률은 매년 꾸준히 증가해 왔는데요. 1996년 대학 정원 자율화 조치로 당시 전국 대학들의 정원을 크게 늘렸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70%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학생이 늘어나면 졸업 후에 일자리 경쟁은 치열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대학 졸업생 취업률을 살펴보면 1980년에는 73%에 달했습니다. 이때는 대학도 졸업하기 전에 기업의 입사 제의를 받았을 정도로 취업이 잘 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2014년 취업률은 불과 56.6%입니다. 대학을 졸업해도 두 명 중에 한 명밖에 취업을 못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누구나 대학에 가는 시대이고 대학을 나와도 좋은 일자리가 없다 보니까 청년들이 빚을 지면 그 굴레에서 벗어나기가 힘듭니다. 네,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교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으니 그간 우리 사회가 청년들의 부채 문제에 너무 무심한 것이 아니었나 하는 그런 반성을 하게 됩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에 들어갔는데 빚의 굴레에 갇히게 되는 청년들의 모습이 무척 안타깝고요. 졸업을 하더라도 뭐 각종 어학 점수며 뭐며에서 스펙을 쌓기 위해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이 상당하더라고요. 우리 청년들이 왜 이렇게 힘든 지경에까지 내몰렸나 싶습니다. 어른들께서 이런 말씀 많이 하십니다. 노력해서 안 되는 게 없다. 실제로 예전에 우리나라는 노력하면 노력한 만큼 성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1980년대 경제 성장률은 무려 8.6%였습니다. 그야말로 초고속 성장 시대였죠.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올해 경제 성장률은 겨우 2%대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장이 더뎌진 시대에서는 예전과 같은 성장의 과실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좋은 일자리는 점점 줄어들고 있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청년들의...